보험금을 타면 5대5로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게 택시기사와 할아버지의 치밀한 계획하에 할머니를 뺑소니 사건으로 위장해 살해한 뒤 결국 할아버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의 공포사연 시간입니다. 경찰이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일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찰서에는 세 가지의 미해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몇 달 전 한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도 하나 없는 곳에 목격자며 CCTV도 없는 데다가 아무런 증거도 없어서 용의자를 못 잡아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택시기사 A씨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빠한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드려야지.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응, 알았어. 우리 딸, 아빠 잘 다녀올게. 인사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한 택시기사.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를 본 사람도 없었으며 수색을 해봐도 찾지 못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한 할아버지가 치매인지는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만 되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빈 공터를 하염없이 바라본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필 비가 오는 날마다 비를 맞으며 앉아있으니 산책을 다니던 주민이 걱정되어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경찰은 할아버지를 파출소로 데려와 경위를 묻다가 보호자나 거주지 등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할아버지의 신분을 조사하던 중 그 할아버지가 몇 달 전 뺑소니를 당해 사망한 할머니의 남편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자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당시 노름빛이 너무 많아서 노름빛에 시달리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래서 마약, 노름, 알코올 이런 건 진짜 안 고쳐져. 혼자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 A씨에게 사주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타면 5대5로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게 택시기사와 할아버지의 치밀한 계획하에 할머니를 뺑소니 사건으로 위장해 살해한 뒤 결국 할아버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돈 욕심에 눈이 먼 할아버지는 택시기사에게 약속했던 보험금 절반을 주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매일같이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고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택시기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고 힘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시신을 멀리 옮기지 못하고 그 시신을 근처 공원에 얕게나마 흙을 파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마다 흙이 흘러내려 혹시나 시신이 드러날까 불안해서 하염없이 공터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겁니다. 범인은 범행 현장을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그렇게 단순한 치매 노인 신고는 골치 아픈 두 가지의 미해결 사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검거되어 남은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답니다. 꽃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할머니는 당신을 죽인 게 당신 남편이란 걸 죽어서 알게 된 거죠. 왜? 혼백은 죽고 나서 당신이 기거했던 집에 가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살았던 환경을 다시 한번 보는 게 기본 설법이거든. 와서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나 택시기사하고 보험금으로 나누는 어떠한 장면을 영가는 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 그 할머니는 꿈에서나 어떤 누군가에게 나 살려달라, 내 범인이 누구다, 자식들한테도 알리지 않은 건 살인자의 아버지를 두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꽃님들? 그러니 할머니는 분하고 억울한 게 있지만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됐다. 자식들 빚더미 안 안치고 내 생명보험으로 네 빚이나 노름빚이나 갚아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자식들 꿈에 흉흉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 근데 그 택시기사는 자기가 어쨌든 할머니를 죽인 직접적인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도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도 꿈으로 나타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염력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 그냥 실종이 된 걸로 미제로 남아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심의 인물이었던 할아버지는 끝없는 양심의 가책과 남아있는 여생은 가슴이 두근거렸겠지. 자, 우리는 인과응보의 여러 가지 법칙을 때로는 안 믿죠. 왜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21세기냐 한탄도 많이 하겠지만 반드시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인과응보겠죠.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는 재짓고 살 수 없어. 그러니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차라리 편하다는 거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